자, 31번 보겠습니다. 자, one outcome. 아이고, outcome이란 단어를 안 뺐네요. 아이고, outcome이란 단어의 뜻이 뭘까요? outcome은 어떤 결과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결과입니다. 무엇에? motivation은요, 우리가 뒤에 나왔는데 내가 적어놨네요. 동기. 동기라는 것의 그 하나의 결과는 is behavior. 어떠한 행동이다. 행동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행동이냐? 그 뒤에 나와 있는 이 that은 보다시피 뒤에 뭐로 시작했어요? takes라는 동사로 시작했으니까 무슨격? 주격 관계대명사죠. 주어가 없는. takes considerable effort. 자, 여기서 알아야 될 단어. 영어에서 그 effort 이용해서 take란 단어 뒤에 effort를 쓰면 이 단어가 노력하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봅시다. 동기의 하나의 결과죠. 동기. 동기부여라는 것은 바로 행동이 어떤 행동? 상당한 노력을, considerable an effort. 상당한 노력을 한다는 행동이 된다. 자,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전체 글은요. 동기의 내용, 자, 에포트까지 바꿔야 되겠지. 우리가 영어에서 동기라는 게 생기면 그 동기의 어떤 동기의 생기는 결과 중에 하나가 뭔가 노력을 열심히 하려는 그런 행동이라는 근형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주제예요, 여기서. 여기에 대한 예를 들어, for example, 만약에 당신이 motivated 동기를 부여하던데, are motivated는 보다시피 그렇죠. 비동사 플러스 PP니까 수동태로 무엇을 당하는 거죠. 동기 부여를 네가 만약에 받는다면, 근데 어떠한 동기 부여? To buy a good 차, good car, 좋은 차를 사려고 하는 그런 동기를 부여 받는다면, 네가 하는 행동, 이게 여기서 말은 뭡니까? 모티베이션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면 you will research vehicle. 나는 첫 번째로 뭐 합니까? 그 차량을 온라인에서 찾아보죠. 그 다음에 look at ads, 광고를 볼 것이고, 세 번째로는 visit dealerships, 대리점도 방문할 것이고, 그리고 등등. 여기서 말한 이것들은 네가 동기가 생겨서 거기에 해당되는 뭐 하는 겁니까? 바로 노력하는 과정이겠죠. 이런 건. 자, likewise, 이와 마찬가지로, 위에 나와 있는 차를 고르는 것 마찬가지로, 자, if you are motivated, 똑같죠. 앞에 나와 있는 것과 형태가 얘랑. 만약 당신이 동기를 부여 받는다면, 이번에 뭡니까? 차를 사는 게 아니고, lose weight. 살을 빼려는? 그럼 나는 그것에 대한 노력으로, buy low fat food. 저지방 음식을 살 거고, 그 다음에 smaller portion. 더 적은 양을 먹을 것이고, 세 번째로 운동을 하는 등등. 이것들이 전부에서는 노력, 그것의 노력에 대한, 노력한 행동이죠. 자, 이런 부분들. 역시 이것도 여기에 맞춰가지고, 뭐, lose weight, buy low fat food, smaller portion을 먹는다거나, 운동을 한다든가, 이것들이 effort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자, 뒤에 뭐가 있습니다. motivation, 동기란 것은, 자, 여기 나온 문법, not only A, but also B가 나와 있죠. 자, 뭐뿐만 아니라 drive라는 단어. 자, drive는 이끌다라는 뜻입니다. 이끌다. 혹시 잘안 보이나요? 이끌다. 동기라는 것은 뭐할 뿐만 아니라 final은 마지막 behavior이고 최종적인 행동을 이끌 뿐만 아니라 자, 이 최종적인 행동이라는 것이 여기 문장에 지금 선행사예요. 이 문장에 동사로 시작했으니까 뭐가 없어. 주어가 바로 이거죠. 자, 어떠한 최종적 행동이냐? Bring a goal. 자, 뭐를 갖고 와? 목표를 closer, 더 가까이로 가져오는 그런 최종적인 행동을 이끌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했던 but also 뒤에, 자, 또 뭐가 나옵니까? create, 만들다라는 동사. 여기 잠깐 볼 거면 우리가 not only A, but also B는 A와 B는 전부 다뭐 해야 돼요? 병렬 구조죠? 자, drives, creates, 전부 동사 지금
3인치 단순도 쓰였죠? 자, 계속 가서 뿐만 아니라 뭘 만들어낸다? 의지를 만들어낸다. 뭐 하려는? 어떤 의지입니까? 시간을 쓰려는, 그리고 에너지를 쓰려는 그런 의지를 만들어냅니다. 무엇에 대하여? On. 자, preparatory behavior. 준비하는 행동에 대한, 행동에 대해서, 준비하는 행동이라는 것은 그 전에 해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이죠. 이것에 대해서 시간을 쓰고 에너지를 쓰려는 그런 의지를 만들어낸다. 자, 따라서 한 말은 이 결론으로, 그죠? 자, 이 문장에 이제, 잠깐 보세요. 주어가 누구냐면, 누군가죠. 그런데 동사는 어딨냐면, 뒤에 있는 may earn이 동사예요. 그럼 얘는 뭐지? 앞에 있는? 얘는? motivate가 아까 전에 동기를 부여하다라고 그랬는데, 누군가가 동기를 부여한 게 아니기 때문에, 과거 분사로, 업무 되어진, 뭐야, 동기가 부여되어진 사람이죠. 동기를 부여받은 사람. 뭐 하는 것을? To buy a new smartphone. 새로운 스마트폰을 사려고, 사려는 동기를 부여받은 그 누군가는 뭐 할지 모른다. Earn. 벌지 모른다. 자, 다시 하겠습니다. 따라서 그 누군가인데, 새로운 스마트폰을 사려고 동기를 부여받은 그 누군가는 may earn. 자, 벌지도 모른다. 뭐를 벌어요? extra money, x라는 추가적인 여분이란 뜻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여분은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할 수도 있고, 그것을 위해 또두 번째로 뭐할수 있다. 여기에서 maybe earn, drive, 그리고 wait는 전부 병렬입니다. 병렬구조로. 자, 또두 번째로 drive through는 무엇을 통해서 간다 했으니까 봐. 폭풍우를 통 뚫고 그 스토어 상점에 도착할지도 모르고, 세 번째로 그런 다음에 wait in line 줄을 서서 기다릴지도 모른다. 그것을 사기 위해.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과정도 있죠. 방금 말했던 돈을 벌고 그 다음에 운전을 해서 가고 기다리기, 모든 것들이 다 여기서 말한 뭡니까? effort, 노력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죠.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데, 뭔가를 하려는 그 동기가 주어지면 그것에 대한 결과로 우리가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서는 상당한 노력을 한다는 거. 너무너무 쉬운 내용들이 지금 여러 가지 예로 나와 있습니다.